자, 다시 하나. 오, 좋아. 하나. 오. 꼴보기시다. 꼴보기시다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의 린턴의 병을 치료하는 안아줘요. 오늘 해볼 거 뭐죠? 아, 오늘은 잡기술에 대해서 조금. 저희가 알려드릴게 크로스therapy인데 일반 크로스therapy 아니죠? 초저공 지하 몇 층까지 가죠? 5층 정도 될것 같아요. 지하 5층. 요령 한번 알려주세요. 그러니까 하나 둘셋 요령. 아, 요령? 하나 둘셋 요령 1번. 1번. 1번은 내 시선 안에 공이 들어와야 된다. 오케이. 2번 라켓 잡는 법. 라켓 잡는 법. 라켓 잡는 법은 이게 이렇게 백그립을 잡고 하면은 이 손목이 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옆에 면 잡고 해야 이 라켓면이 이렇게 뒤집어지죠. 넓은 면이 아니라 약간 그쵸, 이 면. 옆에. 이렇게 그립을 보면은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고 그쵸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넓은 면이 있잖아요. 이 좁은 면, 좁은 면. 이 좁은 딱 면을 잡고. 여기 이 팔각형이라 그렇지, 그랬나? 그렇지, 그렇지. 팔각형의 여기 이쪽이면 아. 좁은 면을 잡고서 엄지손가락으로 옆에 대면은 헤어핀하는 척 하면서 옆으로 약간 이게 들어오면. 가동성이 넓어진다. 그렇죠. 되게 잘 돌아가니까 이제. 각을 만들어주는 거죠, 아, 각을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 1번이 공을 자기 시선, 시선 앞에. 치는 거고, 2번이 라켓 잡는 법. 잡는 법 이렇게 잡아주고, 3번. 각. 3번 이제 연습하면서 감각 정도 이렇게 쭉 많이 해봐서. 감각 정도. 오케이. 네.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? 아, 한번 해볼게요. 네. 가시죠. 네. 가시죠. 고! 고! 자, 한번 해볼게요. 그 어디다죠? 그 바로 앞에? 여기 자 준비 자 하나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하나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좋은데요? 더 내려갈 수 있어요? 여기 약간 이거 지하 5층 중에 2층 같은데? 자, 지하 5층 가볼게요. 5층. 자, 하나. 오, 오케이. 들어와. 다시 하나. 오, 좋아. 하나. 오. 오, 오케이. 들어와. 다시 하나. 오, 좋아. 하나. 오. 방금. 네. 초저공 헤어핀 봤죠? 아, 그렇죠. 훌륭한데요, 이거? 이거 써볼만한데요? 약간 언더하는 느낌의 밑에서 약간 딱 언더할 것 같으면서 크로스도 해버리니까. 그렇죠.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무조건 크로스 헤어핀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헤어핀을 먼저 마스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크로스 헤어핀을 해야지 크로스 헤어핀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헤어핀부터 기본적인 헤어핀 마스터하고. 마스터한 다음에 크로스 헤어핀이라는 걸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, 제 그쵸. 이거 연습 안 하고 막 그냥 막 해버려 됐다가 파트너한테 뒤지게 혼날 것 같은데요? 그렇지 않나요? 파트너를 잃을 수도 있어요, 제 생각에는. 네, 많이 잃어봐가지고. 이거 쓰실 분들은 꼭 파트너를 자기보다 동생이나 어린 친구나 혼나지 않게. 아무튼 저 크로스 헤어핀 이거 괜찮네요. 네, 여러분들 일단 뭐첫 번째 시선을 라켓 앞에 다시 시선을 두고. 두 번째, 그립면은 그 옆에, 그 대각선, 그 팔각형 가장 조그만 면에 그립 잡아줘서 가동성이 넓어지게. 세 번째는 많이 해보면서 이제 연습, 감. 그렇죠. 여러분들도 지하 5층 이상 뚫어가지고, 그쵸? 여러분들 연습하면 지하 7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. 그쵸. 여러분들 다 지하 끝까지 내려가는 그날 여기 바랄게요. 그쵸. 안녕. 안아줘. 아디오스. 아디오스.